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늘 코로나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다녀요. 생각 자체를 못해. 근데 그분은 늘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맡겨야 돼요. 저희 교회는 공기가 잘 통해서 예배 끝나면 창문 한번 열고 소독을 다 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성경 한 구절을 보는데 주변에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14절. 자,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고페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와 고페루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건 뭐냐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아멘. 변함이. 그러면서 고페루 부흥사업의 회원 목사님들은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겸손입니다. 아멘.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죠. 시편 3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8편에 보면 바울이 병들어요. 아니 다윗이 병들지요. 병들으니까 친척이 떠나가고 가족이 떠나가고 모두가 떠나가요. 그런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지. 친구들이 다윗을 비방하지요. 원망하지요.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허리가 부러질 쪼록 아픈 고통이 내게 임하는 것은 내 잘못이지 저들의 비난을 나는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지요.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나를 좀 멀리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비난하는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내 말을 했다고 해서 죽일 일이 아니죠. 그냥 듣고 흐르면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고페루나무가 희생하면서 방주가 준비된 것 같이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증거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됐든 기도회 됐든 유익과 도움이 돼야 돼요. 그곳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금년 한 해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본 교회 가서 따져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덕과 유익이 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고페루나무처럼 희생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하면 너와 가족이 살아요. 방주가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많은 교회가 그리고 기도원의 힘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서로 간에 겸손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으로 제가 인사말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고페루나무는 사계절 나무가 푸르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페루나무는 옆으로 뻗어가지 않지요. 위로만 향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원망하지 말고 고페루나무처럼 위를 향하면 돼요. 그러면 방주로 때가 되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는 단체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른 데 가면 이런 직분도 있고 저런 직분 뭐 상임위장 무슨 위장 무슨 위장 있는데 다 그냥 공동위장이다. 할렐루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질서가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꼭 이 고페루나무를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광고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협력 회원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우리 샘솟는 기도원의 이산호 장로님, 또 한 분은 현인규 장로님. 이분은 더 동양 주식기사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있어서 못 오셨어.
이 두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라 모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신년 하례 예배 드릴 때, 우리 단체는 회비가 없어요. 1년 내내 회비가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도 재정을 잘 이끌어 가주시니까 감사해. 아멘. 이럴 때 오셔가지고, 밥값 좀 내라. 아멘. 그리고 큰 행사를 하면은, 현수막비를 좀 내라. 이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부자 돼야 돼요. 두 분의 장로님들이. 네, 그래서 모셔갖고 우리 사무장님은 함께 참여를 했으니까 나중에 인사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대비는 현윤규 장로님이 티켓을 주고 갔어요. 그분이 오늘 대접한다고 해서 제가 한숨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더울동양 주식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이상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